자, 반응형 레이아웃 만들기 버전 1.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복사해놓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진행이라고 쓸게요. 진행. 여기서 하면 큰일 나요. 네. 여기서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하셔도 되고. 자, 가로 길이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글자, 하나 글자 하나하나는 인라인이죠. 인라인이니까 뭐다? 옆으로 나오죠. 이게 지금보다 모니터 길이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한 줄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걸 읽을 때 고개를 좌에서 우로 돌려서 읽어야 돼요. 아무리 반응형이 좋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죠. 자, 그리고 일단 여기서 퀴즈. 여러분 지금 이 사이트는 지금 반응형 레이아웃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일단 많은 분들이 반응형 레이아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반응형이 맞아요. 반응형이 아닌 건 뭐예요? 바뀌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바가 생길지언정 이 너비를 유연하게 바꾸나요 안 바꾸나요? 지금 여기서 안 바꿔요. 네, 이건 고정형 사이트고요. 이거는 네, 반응형 레이아웃이 맞아요. 그러니까 HTML은 그냥 가만 놔두면 디스플레이 블럭이 뭐예요? 사실 여러분 얘는 너비가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너비가 유연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대로 놔두면은 이게 반응형이 맞아요. 자, 근데 뭐가 문제다? 잘 보세요. 자, 이제 가로 길이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자, 그럼 전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div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모든 div가 다 선택이 됩니다. 에, Ctrl U 눌러서 div 눌러볼게요. 네이버에서 div가 특정 페이지에서 828개가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그 div 하면은 828개가 한 번에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라? 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다 클래스 콘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컨테이너의 약자예요. 컨테이너의 약자. 자, 그 다음에 자 해볼게요. 여기다가 일단 보더를 칠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을 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너비가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비를 1000픽셀로 바꿀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버전 1의 요구사항을 완료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다? 늘어나지 않아요. 너비가. 스크롤바가 생긴지언정 얘는 지조있게 자신의 너비를 1000을 언제나 유지합니다. 자, 1번 완료했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이 뭐예요? 했는데 전체 레이아웃을 어떻게 해라? 가운데로 보내달래요. 자, 한번 가운데로 보내보겠습니다. 전체 레이아웃 가운데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이게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블럭인 걸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고 뭐다? 마진 레프트 뭐예요?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자, 이게 바로 몇 번 완료하는 거예요? 2번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가로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줄일 때 이거 너비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사이즈 너비. 자, 여러분 아이폰 정도 되는 크기는 아이폰 그 5SE 걔는 너비가, 화면 너비가 어떻게 된다? 320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스크롤바가 애초에 왜 생겼어요? 잘 살고 있는 애를 여러분이 건드렸잖아요, 그쵸? 너비를 빼주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스크롤바가 안 생기고 굉장히 유연한데 여러분이 너비를 줬으니까 얘가 스크롤바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너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너비를 안 줘야 되나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유연하죠? 근데 너비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화면 너비가 늘어났을 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연하기도 하면서 특정 사이즈 이상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일단 너비를 어떻게 했나? 너비를 이 상태에서 뭘로 바꿔야 돼요?
오토. 원래 상태를 오토로 바꿔야 돼요. 이걸 지워도 오토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뭐래요? 너비 건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다? 맥스 위드예요. 맥스 위드가 뭐예요? 최대 너비. 그럼 얘는 뭐다? 너비가 유연한 건 오케이. 하지만 얘는 뭐예요? 천만 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너비가 유연한 건 오케이. 그러니까 너비가 유연한 와중에 아무리 너가 넓어진다 하더라도 천만 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 자유롭게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됐죠? 자, 이게 3번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미지 하나를 넣어달래요. 그 다음에 노말라이즈를 해달래요. 노말라이즈는 여러분 그냥 이거 복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는요, 코는 보통 네, 여러분 너비 오토 굳이 넣어야 될까요?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 라이브러리 부분과 커스텀으로 나누는데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얘는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천, 너비 천이라는 건 사실 이 사이트만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이 두 개를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자, 해볼게요. 이미지 넣는 거. 이미지 어떻게 넣으라는 거지? 이렇게 넣으라는 거네. 자,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넣는 거.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을 뺄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자, 지우고. 자, 이미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mg 탭한 다음에 컨트롤 v. 아, 아니네. 네. 여기서 주소 복사해서 넣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자, 얘를 가운데로 보내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가운데로 보내려면 이제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콘이 뭐예요? 콘이 이 해당 내용이 일정 크기 이상으로 퍼지는 걸 막아주잖아요. 맞나요? 근데 잘 보시면은 제가 이 너비를 한 80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더를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부모 너비가 800인데 얘는 부모 너비가 800이던 말던 자기 사이즈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대로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이게 5번, 4번 완료한 건데 잠깐만요. 4번 완료한 건데 4번에서 이미지를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줬어요. 자, 근데 그렇죠. 노말라이즈도 했고 자, 이거를 이렇게 줄였더니 뭐다? 부모는 지금 유연하게 지금 잘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부모는 이렇게 잘 줄어들죠. 근데 그에 비해서 자식은 어때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 너는 줄어들어라, 나는 내 사이즈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5번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5번의 요구사항은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부모 너비에 딱 맞춰지고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화면의 너비가 줄어들면, 잘 보세요. 화면의 너비가 줄어들면 이 빨간색, 이 콘의 너비도 줄어들죠. 콘의 너비가 줄어들면은 이 이미지도 그에 밖에 줄어들 거예요. 맞나요? 해볼게요. 저는 어떤 걸 만들 거냐면은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이미지 박스. 그 다음에 이미지.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려워요, 여러분. 네. 너비 100% 하면은 네. 당연히 여러분 이미지 박스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 네, 어떻게 넣어도 되냐면 이렇게 넣어도 돼요. 아이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탭, 아 뭐야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겹으로 써도 돼요. 어쨌든 뭐다? 이미지 박스의 자식인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비가 100%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대체 뭘까요? 요거는 그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미지는 디스플레이가 뭐죠? 인라인이죠. 인라인 주변에는 항상 애매한 여백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인라인이라는 게 우리말로 무슨 뜻이죠? 인라인. 인라인이 뭐예요? 라인 안쪽이죠. 자,
여러분 이런 글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인라인 요소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줄 높이가 보이고 줄 높이랑 이 컨텐츠 높이가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왜 줄 높이가 더 길까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다음 안녕하세요가 나올 때 예, 이거랑 이거랑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인의 높이는 뭐예요? 안에 있는 컨텐츠보다 살짝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미지는요 좌우에만 쓸데없는 여백을 가끔 날리는 게 아니라 밑에도 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쓸데없는 여백을 없애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 블럭이 뭐죠, 여러분? 인라인에서 블럭으로 바꿨어요. 그럼 라인 밖으로 꺼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글자로서의 특징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로서의 특징으로 가지게 된 그런 애매한 여백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버전 5번의 정답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반응형이에요, 아니에요? 반응형이 맞아요. 반응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세요. 두 가지의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반응형인가요, 아닌가요? 반응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의 부모에다가 이미지 박스를 줬어요. 얘가 무슨 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보시면은 이미지 박스 밑에 있는 이미지는 너비가 뭐다? 50%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 너비의 반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100%. 그러면 여러분 얘는 부모가 뭐야? 왜 이렇게 갱신이 잘 안 되지? 희한하게 요새. 네. 자, 부모가 줄어들면 얘로 줄어들고 부모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나요. 근데 이미지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네요. 그 왜 그래요? 콘 때문에. 이 콘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얘가 유연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너무 선을 넘진 않는 거예요. 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네.